9월 둘째 주입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총 26조 6,799억 원으로 이 중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 예산은 326억 원 규모입니다. 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도시 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임대주택하면 서민을 위한 집만 떠올리실 텐데 이번 경기도가 짓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주변 전세 시세의 90% 내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기 서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첫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4년 개통하면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광명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대형 유통시대도 저물고 있다며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가득한 전통시장을 만든다면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지역화폐를 못 받는 노점상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